양평에서 대천으로 넘어가는 길 오른쪽에 조그만한 만두집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김치 손만두집이네요. 또한 브런치 카페 예예와 오원이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그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카페가 두세 군데 있고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이 일반 주거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 놓은 분들도 열매집이 삽니다. 최근에 양평도 길 옆이나 산 밑에 주택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느는 건 좋은데 난개발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 근처에 양평만큼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군이 별로 없죠. 여기는 화가분이 그림도 그리면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오원 갤러리입니다. 커피 맛이 아주 일품이죠.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사슴 농장과 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식물들이 다 웃자라고 돼지 감자가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추밭도 있고 조금 있으면은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살짝 피게 될 겁니다. 아, 여기 성질급한 코스모스는 벌써 피었네요. 여기에는 굵은 토마토를 심어 놨는데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다 찢어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끈으로 메워주고 있는데 이놈들이 굵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렇게 가지가 좀 찢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옥수수 밭입니다. 여기가 작년에 새로 증축을 한 간이 창고입니다. 여기는 원두막이고 원두막 옆에는 큰 밭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이 원두막 지붕으로 밤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조그만한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 여기에는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밭인지 풀밭인지 구별이 안 되네요. 이거는 아주 매운 청양초라고 하는 고추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고추는 그렇게 맵지 않고 살이 두투워서 고춧가루가 많이 나는 그런 고추입니다. 아, 여기 가끔 저녁에 고라니가 내려와서 순을 뜯어 먹어서 고추가 제대로 크지 못한 거가 있습니다. 이 옆에는 땅콩을 한 줄 심어 놨습니다. 이 풋고추를 따고 오이를 따고 참외도 따고 토마토를 따서 저기 있는 원두막에서 지인들과 막걸리 한잔씩 마시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제가 겨울 눈사였을 때 우리 집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봄에 옥수수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면은 놀러오라고 했던 거가 지금 때입니다.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있지만 여기 놀러오셔서 시원한 막걸리 한잔 같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
문학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서는 원래 감자를 심었다가 몇 푸대를 캤습니다. 감자가 없는 자리에 옥수수가 2, 3m 정도 높이로 컸습니다. 한 3년 전에 심었던 복숭아 나무가 이제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탐스럽게 복숭아가 달렸습니다. 복숭아의 연붉은 분홍색 색깔은 정말 예쁩니다. 그 사이로 하얀 도라지꽃이 피어 있고 여기는 자주색 도라지꽃이 또 피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는 방울토마토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오이도 미처 따지 못해서 누런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따야겠네요. 참외도 숲속에 노랗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자두가 오밀조밀 달렸습니다. 무궁화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보기 좋게 피었습니다. 이쪽에는 대추나무를 심어놔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을을 알리는 대추가 주릉주릉 달릴 겁니다. 여기 한 150평 가량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놨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가지도 주릉주릉 달렸습니다. 여기가 박이정 창고입니다. 한 100여 평 되는데 이 안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죠. 양옆으로 책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원래 나온 책이나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책은 여기에다가 앵글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정인출판사의 어린이 책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텃밭이 하나 있고 한 200평 정도 공터가 있습니다. 호박이 주릉주릉 달리고 호박꽃에 벌들이 열심히 드나들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아기를 얻고 있듯이 있네요. 옆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끔 목사님이 기도 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 앞에가 예예라는 카페인데 카페에서는 색소폰을 불어주고 예술을 하시는 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또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고 확신을 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이상 저희 양평에 있는 박이정 창고와
집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